00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은는 동사는 1957년 설립된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2011년 도화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을 변경함 동사는 물산업, 도시, 철도, 플랜트, 수자원 등 SOC 전 분야에서 종합토목설계업, 종합감리 전문업 등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사는 업계 최고 / 최다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 기업 개요 / 종합설계 및 감리 등 엔지니어링 용역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관급 수주의 토목공사에 대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함 / 국내 토목 엔지니어링 부문 점유율 1위 업체로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철도, 항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함 / 수주의 대부분이 관급 수주를 통한 설계 및 감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바,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영향을 받음 재무 / 감리 부문의 수주 증가 및 전력 판매 증가, 도화에코에너지 1호의 연결 편입에도 설계 및 건설 부문의 수주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되었으나 외화 및 금융자산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국내 토목 투자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화로 신규 수주가 기대되며 기수주 현장의 매출 인식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도화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33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1위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상장 주식수는 3372만 주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퍼은 15.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81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1번지억 원, 240억 원, 20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4번지억 원, 178억 원, 150억 원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7번지 40%이고 유보율은 1527.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2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63 더하기 1.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2022년 11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만 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만 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종가는 만 원이며 주가가 도화엔지니어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종가는 만 원이며 주가가 도화엔지니어링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도화엔지니어링은 거래량 54만 8,500 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9,135주, NH투자증권에서 67,56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3,001주, 한국증권에서 57,297주, 대신에서 54,1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3,407주, NH투자증권에서 67,438주, JP모간에서 51,201주, 한국증권에서 46,8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9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9,62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0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